되겠습니다. 어, 들어와. 근데 니들 왜 같이 들어오냐? 충성! 하사 김리앙 대대장님께 용무했어 왔습니다. 왜 하사랑 중인가 들어왔는데 왜 하사가 경례를 해? 저희 기혼자 숙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이거? 저희 결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아빠... 너 이 자식 부대에서 아빠라고 하지 말랬지. 그리고 자네, 나는 군인 사이에 둘 생각이 없네. 저 단기입니다. 그리고 취업 자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맞아 아빠. 그리고 우리 이미 인터넷이랑 정수기도 비교원으로 신청해놨단 말이야. 최대 108만원 혜택에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까지. 24년 8월 기준 누적 가입자 60만명, 사은품 983억원 이상 지급한 비교원이라고. 뭐? 이미 인터넷 정수기 가입 신청까지 했단 말이냐? 네, 대장님! 아니, 장인어른. 좋아, 아주 좋아. 인터넷 가입, 정수기 렌탈 최대 108만원, 인터넷 비교원 최저 요금과 최고 혜택을 제공. 통신 3사 비교 견적 3초 쌉 가능.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3초 견적 받고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학 국군입니다. 첫 번째, 아, 또다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이다. 아, 추석 명절 하면은 또 벌써부터 이제 머리 아픈 간부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추석에 어떤 추억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모 부대에서 롤 대회를 한다고. 아, 간부들 PC방 보내고 막 애들 뭐 휴가 내보내서 롤 준비하고 연병하다가 제가 롤 대회 폭로하면서 이런 것 좀 제발 하지 마라. 쓸데없는 것 좀 하지 마라. 이런 거 왜 하냐? 라고 했다가 롤 대회가 나가리가 났던데, 롤 대회 나가리 되니까 해당 부대 병사가 와가지고 너 때문에 롤대회 나가리 됐다고, 내 휴가 나가서 롤 존나 열심히 했는데 김상호 너 때문에 롤대회 취소됐다고 막 바락바락 우겼습니다. 그리고 또 대대장도 김상호 덕분에 롤대회 못했다고 막 빡빡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어이가 없어서, 이게 문제라는 거야. 대대장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애들이 군생활을 롤로 하는 거지. 이제 내가 김상호 때문에 롤대회를 못했다라고 대대장이 얘기를 해버린 거야 애들한테. 그러니까 애들은 주적이 내가 된 거야. 아니 말이 돼? 야, 국군 장병이 부대에서 롤대회를 못한다고 화를 내는 게 말이 돼?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아니 롤대회를 못했다고 나한테 짜증을 내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휴가 나가고 지금까지 개인 시간 들여가지고 롤대회 준비했는데 너 때문에 롤대회를 못했다. 그러니까 현역 군인들이 롤대회 가지고 지금 나한테 시시비비를 나누는 것 자체가 이게 대대장이 버릇을 잘못 들여놓은 거지. 이 버러지 같은 대대장,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그런 롤대회를 하니까 내가 진짜 내가 특집으로 깔려다가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이 내가 안타까워서 진짜 발가벗기려다가 내가 참았는데, 야 진짜 저런 대대장이 부대를 지휘하면 와 내가 진짜 그 밑에 있는 부대원들이 불쌍하더라 정말로. 야 자기가 롤대회 준비하려고 했고 내가 우리 병사들 생각해서 우리 대원들 생각해서 준비한 대회를 김상호가 간부의 몇몇 간부들의 이야기를 듣고 왜곡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 아 네 그 얘기 듣고 상당히 충격 먹기도 했고, 최근에도 뭐 부대가 내용이 나왔는데 그거 보고 대대장이 연락 왔어요. 어?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 일부 간부의 불만으로 그렇게 영상 만들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길래 내가 답변으로 그래 니네 부대 나온 거 오케이, 그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반박해볼게, 반박을 했는데 반박에 대해서 반박을 못해. 아니 부대에 잘못한 게 맞아. 물론 대대장과 부하들을 위해서 복지라고 생각해서 한 거 맞아. 대대장의 마음도 이해는 돼. 그 마음은 이해가 되나? 네가 그렇다고 해서 그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 해서 당신이 그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얘기를 했어요. 답변을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은 일부 부대원들의 불만이 제보가 돼서 오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부대원들의 불만도 들어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불만이 왜 나왔겠냐 이거야. 물론 일부 부대원들의 그런 잘못된 오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 내가 봐도 그거는 뭐 물론 대대장이 신경 쓰고 부하들 위해서 노력한 건 알겠지만 따지고 보면 잘못한 게 맞잖아. 본인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 메일에도 본인도 잘못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했대. 뭐 잘못한 게 맞잖아. 근데 뭐 부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이런 부대를 위해서라는 말로, 아 저번에 나왔던 저번 시리즈 뭐야 헬스장 만드는 것도 그 논리로라면 부대장이 부대원들을 위해서 헬스장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건데 왜 그걸 비난하냐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스쳐 지나간 부대의 병영생활관, 그렇게 스쳐 지나간 부대 도서관, 그렇게 스쳐 지나간 행정반 카페와 그렇게 스쳐 지나간 수많은 행정들이 한두 개였냐고. 지금까지 지휘관들이 사단장 한마디로 행정반을 카페 만들고, 사단장 한마디로 독서실을 만들고, 사단장 대대장 중대장 한마디로 쓰잘데기 없는 거 만들어 왔던 게 지금까지 군대 역사잖아요. 부하들의 복지라는 말로, 부하 사랑이라는 말로 예산 끌어오고 막 어디서 뭐 주소 오고 사람들 불러다가 그리고 만들어서 만족하는 거 부대원들 대쓰고 있다. 아 하겠지만 내가 만들었다 자랑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부대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얻어와야 되는 거지. 그냥 없으니까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해가지고 막
주소 와가지고 이것저것 만드는 게 정당화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추석 명절도 매년 부대에서 나오고 있어요. 매년 부대에서. 매년 부대에서 추석 명절만 되면 이거 가지고 지휘관들이 뭐 해라 저거 해라 뭐 해라, 저번에는 뭐 롤대회 저번에는 뭐 대회. 아니 이게 진짜로 나는 환장할 일인 거야. 환장할 일인 거야. 야, 솔직히 말해서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윷놀이 합니까? 추석 명절에 가족들끼리 뭐 축구대회 족구대회 해요? 아, 원래 이제 안 한다고. 그 명절이면 조용히 보내던가 애들 쉬게 냅두던가 그냥 쉬게 냅둬도 돼. 아니면 외출을 내보내주던가. 야, 그냥 외출 나갔다 와.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들어와. 외박하지 말고. 아, 외박하려면도 하고 외출해서 들어오고 위주지적 파악 잘 되고 전화하면은 30분 이내로 들어오고. 만약에 비상상황이다 그러면 우리 부대원들은 내가 부대 버스를 보낼 테니까 거기서 다 집합을 해라 하면 되잖아. 전쟁을 생각했을 때 북한이 막 내려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지휘관이라면 명절에 애들 다 외출 내보내줘. 근데 만약에 비상상황이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당직 부관이 버스를 인솔해서 어디로 갈 테니까 다 거기로 집합을 해라. 그리고 복귀한다. 그렇게 해서 플랜 B, 플랜 C를 만들어 놓고 애들 내보내면 되잖아. 뭐 명절만 되면 다 통제하려고 그러고 안전순찰이니 뭐니 당직사령 당직 부관 도대체 왜 있어?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아니 본인 새끼들도 통제 안 하면서 지네 집에 있는 애새끼도 통제 안 하면서 왜 다 큰 20살짜리 성인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통제하려고 하는. 이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통제하냐고. 자기들 통제 안 하잖아. 누가 통제해? 간부들이 출퇴근하는 거 아니야.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답답해요 진짜. 군인으로 복무할 시기에도 명절에 간부들이 당직자 외에 순찰을 돌게 하면서 명절 프로그램을 돕도록 되어 있다. 아, 진짜 명절만 되면 족구차기 재기차기 축구대회 모대회 모대회. 아, 특히나 장교들은 더더욱 중대에서 필수적으로 나와서 해야 된다. 따라서 복무기간에 명절 본가에 가는 것은 쉽지 않았다. 결혼하고 나니 남편과 함께 양가에 갈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서러운 마음이 들었다. 지휘관과의 식사시간 이런 것도 왜 만들어가지고 명절에 꼭 부대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순찰 타임에 간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무조건 장교가 책임지고 그 타임을 메꿔야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뭐야, 순찰 타임에 간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장교가 책임진다? 뭐 이건 당직자가 있는데 당직사령, 당직사관, 당직부사관, 당직부관들이 있는데 왜 간부들 나오게 하냐. 다른 간부들이 명절 안전순찰 목적으로 딱히 나와서 하는 것도 없이 그 초과 근무나 찍고 앉아서 핸드폰 하다 가는 건데 이걸 왜 부르냐 이거야. 이런 식으로 전기 배수로 전기시설 관련해서 이미 다 정비를 했는데 안전순찰이 이중도구 필요하냐. 좀 너무나 아쉽다.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명절이 아니라 그냥 전투 휴무가 장기 휴무가 있어. 뭐 연휴가 생겼어. 그때도 우리가 안전순찰 돌아? 왜 명절이라는 말로 꼭 안전순찰 돌아야 되는데? 야, 명절만 되면 무슨 뭐 우리 병사들이 뭐 발전기가 오나? 명절만 되면 애들이 뭐 와? 뭐 경련이라도 오나? 명절만 되면 뭐 전염병이 도지나? 그 시즌만 되면 무슨 뭐 애들이 막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나? 그때만 되면 애들이 막 도박하고 막 핸드폰으로 막 애들 폭력하고 막 그래? 안 그런단 말이야. 아무렇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단 말이야. 당직 사관이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야. 당직 사령이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야. 응? 명절에는 쉬어도 된단 말이야. 부대 관리 주에 하면 된단 말이야. 정신 집중 주때 하면 된단 말이야. 육군 주간주도 있잖아. 육군 주간주 때 하면 된단 말이야. 체육 대회 때 대회하면 된단 말이야. 왜 나오냐 말이야. 어? 아니 다 있잖아. 정해져 있게끔 육군 주간주 때 행사하고 하게끔 되어 있고 정신전력 주 때 정신교육하게 되어 있고 체육대회 주 때 시합하게 되어 있잖아. 응? 아니 휴일이 길어지면 무슨 애들이 발정이 오나? 막 가만히 있어도 애들 발정기가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막 애들끼리 뭐 폭력적이고 막 그래? 아니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이거야. 지휘관들 나와서 뒷짐지고 한 바퀴 돌아보는 게 다면서 여단전들이 나와서 열심히 애들이랑 레크리에이션 하던가 대장님이랑 나와서 열심히 하던가. 어? 참 진짜 답답합니다. 뭐 효율적인 휴일 무슨 동적인 휴일에 지랄 연병들 하고 있네 이씨 퍼킹 해소를 같으냐고 진짜 씨. 어? 아니 참 이제 미군들도 뭐 어? 그런 날 때 애들 뭐 병사들 보고 다 통제하고 또 관리하고 그러나? 이 바꿔야 돼. 마음을 우리 군대가 이 병사들의 마음을 이 애새끼 취급하는 거야. 애새끼 취급. 이 병사들을 애새끼 취급하니까 막 이제 막 걷기 시작하는 12개월, 13개월짜리 애새끼로 생각을 하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지새끼들도 고등학교 중학교만 되면 아빠 명절에 용돈이나 주는 사람인지 아빠가 야 우리 딸 뭐해? 아빠 핸드폰 하면서 왜? 윷놀이 할래? 안 해. 아 윷놀이 하자 우리 딸. 아 왜? 아씨. 아, 아빠는 씨 가버린다고. 아, 아빠는 평소에 말도 안 걸면서 씨 그냥 아빠 세뱃돈 용돈이나 주는 거지 뭐 씨. 명절에 뭐 하자 그러면 그 하려고 그러면 야 아빠가 윷놀이 하면 만 원 줄게. 야 윷놀이 이긴 팀은 3만 원 와 하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얘들 뭐 용돈이라도 주간? 야 병사들한테 야 윷놀이에서 이기면 10만 원 아무튼 환장하다. 그냥 애들 외출 내보내 주고 너 나 나와서 놀아 PC방에 간다가 놀듯이 핸드폰 풀어준 니네 놀고 그냥 푹 쉬어.
푹 쉬고 그래 내 명절날 그날 아침에 제사 지내는 거 그 정도까지는 내가 오케이 그 정도까지는 명절이니까 그런 것까지 내가 하는 것까지 막지 않겠는데 아 근데 그때는 이제 주요 지휘자들만 나오면 되잖아 중대장들만 중대장들하고 주요 지휘자들만 나와서 뭐 지휘관들 뭐 병사들도 못 나가니까 애들 지키는 건데 그 정도는 내가 이해하겠지만 뭐 안전순찰이니 뭐니 하면서 쓸데없이 출근시키는 거는 자꾸 이게 피로도를 높이는 거다 너무 좀 아쉬워요 왜 이렇게 나 이렇게 괴롭힐 생각만 하고 있는가 명절만 되면 명절만 되면 막 오히려 아무도 관심 없는데 지휘관들만 가시가 도다 아 씨발 어떻게 괴롭히지? 이 새끼들 그냥 숙소에 있게 하면 안 되는데 또 이런 생각한다고 어? 간부들이 연휴가 길어지니까 숙소에 있는다 숙소에 있으면 심심하다 술 먹는다 술 먹으면 운전하고 싶다 음주운전? 이렇게 한다고 술 먹으면 운전대가 잡고 싶다 음주운전? 이 새끼들 음주운전 하는 거 아니야? 바로 출근시켜 이 새끼들 어? 새끼들 아침에 출근 안 하면 이제 또 밤늦게까지 술 처먹고 아침에 안 나오려고 야 이거 음주운전 때문에 안 돼 출근시켜 막 이런 잘못된 이 오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휘관한테 책임지게 하는 우리 군의 문화 야,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휘관의 이런 문화가 지휘관들이 그렇게 간부들의 개인의 잘못적인 것도 다 책임지고 병사들끼리 있다가 지들끼리 주먹다짐하는 것도 그 간부들한테 책임지게 하는 이런 문화 때문에도 지휘관들이 그런 게 있어요 다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고쳐줘야 되는데 이런 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캠프화가 돼야 된다 기승전 캠프화인데 캠프화가 된다면 이런 터치가 없어질 거예요 일단 병사들이 내 눈앞에 보이면 안 돼 병사들의 생활이 완전 부대와 격리돼서 아예 병사들과 생활과 부대의 일은 다 별개로 가야 돼요 퇴근 이후의 삶은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대원들이 신경 쓰지 않도록 병사들의 생활과는 동의 아예 따로 분리가 돼서 거기는 뭐 대대급들이 섞여 있든 여기저기 아저씨들이 섞여 있든 거기서 지들끼리 살고 출퇴근하고 일가 위에는 출퇴근하고 그래야 병사들도 출퇴근을 해야 나중에 야 난 갇혀있고 200만원 받는데 왜 하사가 180만원 받는 게 더 많이 받는다고 더 적게 받는다고 지랄하냐 우린 퇴근도 못하는데 맞아 난 병사들도 일과 이후에는 외출 다 내보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되면 얼마나 좋아 캠프화가 되면 딱 애들 생활관 만들어줘서 일과 이후에 끝나면 다 퇴근 퇴근의 개념으로 유병소 문 오픈해놓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신분증을 체크하고 그 시간에 들어오기만 하면 되지 다음날 아침 조업만 들어오면 되는 거야 아침 조업 PT만 네, 그런 상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군의 손순화가 되겠죠 우리가 나중에 그 캠프화가 되면 PT도 해야 돼요 PT가 뭐냐면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테스트를 봐야 돼 매일매일 뛴걸음 8급행 윗물킥 일정 수준을 못 넘으면 뭐 2급이나 1급 수준을 못 넘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 페널티를 준다던가 뭐 경고를 준다던가 경고가 몇 번 되면 감봉을 준다던가 그러면 간부들이 늦게까지 술을 안 마시지 다음날 아침 일찍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빨리 퇴근시켜주면 되잖아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피곤하면은 야근할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따로 운동을 안 해도 되잖아 모든 군인 장군부터 병사들까지 모든 인원이 다 같이 나와서 운동하는 게 미군들 문화란 말이야 다 같이 나와서 운동하잖아요 그리고 일과 시간은 6시에 끝내면 되지 이후에는 개인 체육대회 알아서 하고 그러면 이제 아침에 운동해야 되고 그날 운동을 참여 못하면 그러니까 육아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탄력근무제로 들어오는 거고 그거 아닌 사람들은 이제 그 시간이 안 들어오면 바로 감봉 처리하고 뭐 심각하게 되면 강등도 하고 그렇게 하면 밤늦게까지 술을 안 마신단 말이야 군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바람직한 모습을 미군 캠프안을 바라보면서 시스템도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명절에 터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퇴근 후 삶인데 뭘 터치해 다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 군대 이 조직상 자꾸 눈에 걸리잖아 우리 애들이 생활관에 있잖아 지휘관 눈에는 저 내가 관리해야 돼 우리 애새끼들이 저기 생활관에 모여있으니까 그냥 두긴 해도 그래 내가 통제하긴 해도 그래 간부들한테 야 그냥 쉬지 말고 동쪽으로 쉬게 해줘라 동쪽으로 쉬게 해줘 그러니까 동쪽으로 쉬는 게 도대체 뭔데 축구하고 제기차는 거야? 나도 환장할 일이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 너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육군 부사관 중사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현재 몇몇 주특기들이 임관 시에 바로 장기 복무가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티스나 사이버 관련 업무를 하는 그 주특기가 그중 하나인데 이 제도를 도대체 왜 유지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유지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자 보면 현재 통신학교 전체적인 분위기조차 초급반 수료 인원들은 여군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같은 부사관으로서 부끄럽지만 침매는 것 같지만 임관 시 장기로 인해서 가뜩이나 상태 조치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임관 시 장기 복무 가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너 이거 왜 지원했냐? 너 이 병과를 왜 지원한 거야? 라고 하니까 아 그냥 임관하면 장기 된다 그래서 지원했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병과 내가 하고 싶은 좋아하는 병과를 온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야 이거 학교 대학교 선생님이나 대학교 교수나 선생님이 지도하는 사람이 야 임관 시 장기 복무 임관하면 장기 복무 되는 거라서 여기 가 라고 하니까 그 병과가 뭔지도 모르고 아 임관 시 장기가 되면은
정직원 이제 인턴이 아니라 정직원으로 인정받는 거니까 뭐 평생 직장이 되는 거니까 아 그래서 그래서 지원을 했었는데 오니까 이게 내가 몰라 나 기계치야 나 집에 있는 세탁기도 못 돌려 핸드폰도 못 만진단 말이야 나 기계치인데 통신병과야 기계를 만지네 환장할 일인 거지 태생이 기계치인데 그냥 인간시 장기 공부만 보고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평생 이 친구는 기계치인데 이거를 다뤄야 돼 환장할 일인 거죠. 자 여군 비중까지 늘어나 버리니까 팔짝길 노릇이다. 상급부대 예하 여단 및 대대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줄 인원들인데 이들은 장기 복무가 됐으니까 무서울 것도 없고 또 힘들면 본인들 건들지 말라고 시위하듯이 아씨 왜 건드리는 거 하면서 또 뭐 본인들은 뭐 무서운 게 없다. 힘들게 하면 나 전역할 거다. 그리고 본인들 말대로 장기 복무가 되어 있으니까 일을 배우고자 하는 의지도 임무에 대한 목적도 없다. 어차피 나 장기 됐는데 내가 꼭 열심히 해야 되나? 열심히 잘 보여서 내가 장기를 해야 되나? 아씨 그냥 나 왜 건드리는 거야? 하면서 어떤 친구가 실제로 난 어차피 장기 되었는데 내가 이걸 왜 잘 보여야 돼? 라고 하면서 아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고요 또 현재 군을 탈출하는 것이 정답이다 라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흐름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각자 사정에 따라서 장기 복무를 원하는 간절한 인원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런 인원들 앞에서 복무에 관한 헛소리를 하면 열의 일곱 이상은 임관시 장기 복무 대상자 인원들이다 자 본인이 장기 복무 압박을 견뎌본 적이 없으니 속된 말로 언어 필터가 뇌를 거치지 못하고 식도에서 끝이 난다 기존에 잘하고 있던 인원들 임관시 장기 복무가 생기면서 떨어져 나간 기존 부사관들 아까운 인재들이 정말 많이 나갔는데 해당 인원들 다 내보내고 다시 불러들이고 있는 인원이 이렇게 상태가 메롱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마주한 인간 장기복무 부사관들 중에 정상인은 ER 정도가 20% 정도 된다고요? 어차피 장기복무는 전체적으로 다 잘 되고 있는 추세고 이런 ER 정도의 인원들은 인간 장기복무가 아니더라도 잘 적응하고 임무 수행하며 장기복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쓰레기 같은 제도를 유지하는 건지 뭐 이해가 안 간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게 인간 장기복무가 왜 생긴 거냐면은 그냥 부사관들 모집하려고 한 거고 그것도 여기에도 이제 군사학과나 그런 쪽이 있을 거예요 그런 쪽 이제 RNTC 쪽이 인간이 장기 복무 부사관 그런 거니까 아 저도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하자마자 장기 되는 거 나는 그나마 육사는 그래도 철저한 고등학교 때부터 검증이 된 친구들이 4년 동안 검증이 된 친구들이잖아요. 육사는. 근데 3사가 인간하자마자 장기 되는 거 저는 사실 약간 좀 걱정이에요. 매우 걱정입니다. 3사가 그 정도의 필터링이 되는가? 필터링 자체를 좀 검색을 좀 고려를 한번 해봐야겠죠. 얼마 전에 부사관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제 병사에서 부사관으로 임관한 친구가 가게에 놀러 왔어요. 그 친구 참 군에 대해서 애정도 있고 임관하기 전부터 저를 찾아왔었는데 병사에서 상호님 전 나중에 꼭 하사가 되고 싶다고 찾아온 병사예요. 근데 지금 하사가 됐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얘기하는 게 형님 초급반에 있는데 심각합니다. 근데 뭐가요? 아, 애들이 수준이 너무 심각해요 형님. 민간 부사관이랑 같이 교육을 받는데 너무 심각하다 이거야 초급반에서. 도가 지나친데 아, 이런 애들을 믿고 과연 내가 동료라고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이 초급반 교육을 받으면 자괴감을 느낀대. 근데 교육이 못 따라온다 이거야. 본인이 봤을 때는 이런 거를 교육을 해야 되는데 뭐 이 공용화기 같은 이 기관총 공용화기 이러한 교육에 대해서도 교육이 잘 안 되어 있고 야전감을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본인은 병사 때 배우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부사관 학교에서 이걸 제대로 안 알려준다 이거야 교육이 너무 질이 낮다 이거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갈고 닦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이상하대 이게 도대체 이게 하사 교육기관이 상우님이 말한 것처럼 정말 무너진 것 같대 본인이 병사 훈련소를 갔다 왔는데 그거보다도 별로 안 힘들다 이거야 이게 물론 처음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 이게 너무 심한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심각한데 이게 필터링이 좀 돼야 될 텐데 학교 교육기관에서라도 필터링이 돼야 되는데 내가 말했잖아 저번 방송에서도 이 자격을 낮추는 거 괜찮아요 그래 오케이 필기시험 안 보는 거 오케이 좀 자격을 낮추는 거 오케이 그러면 학교 교육기관이 이 문턱을 살아놔야 되거든요 들어오는 문은 낫더라도 들어오는 그 문턱은 낮더라도 중간에 문턱은 높여놔서 임관할 때 그 문턱을 뛰어넘은 친구들이 빛나는 하사계급장과 소위계급장을 달아야 되는데 지금은 내리막길이란 말이에요. 문턱도 없고 들어간 훈련소가 더 쉬워. 그러니까 장교교육기관 부사관 교육기관이 더 쉬워. 심지어 장교교육기관은 완전 무너졌지. 학군단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거기는 통제가 없어. 거기 인내해야 인고의 시간이 없는 곳이에요. 그냥 학원이 학원. 그냥 병기본 교육학원. 어떠한 인내가 있어. 담배를 못 피게 해. 핸드폰을 못 하게 해. 어? 야 학군단 후보생 진짜 솔직히 그렇지 않냐? 군의 교육이라는 거 인내라는 건 말이야 얘들아 그면 핸드폰 쓰지 않는 거 이거는 뭐 그게 뭐 인권 뭐 지랄 연명하지 말고 얘들아 그러한 스트레스도 안 받아보는 애들은 인고의 시간이 없는 거야 그건 그냥 학원이야 학원 학원은 그렇게 해주거든? 너는 알잖아 담배째 막 그렇게 쌓아놓고 담배 핀 거 어? 그거 담배 사진 찍은 사람이 누군데 니네 훈육관이 찍은 거잖아 훈육관이 찍어가지고
너무하다 싶어서 올린 거 아니야 인터넷에. 제가 사진 왜 내놓은 줄 알아? 니네가 더 욕먹을까봐, 니네가 하도 욕을 먹고 학군단 후보생들 쓰레기 소리 들을까봐 사진 올렸다가 좀 고민하다 바로 내렸다. 좀 시간이 지나서 욕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근데 그거 진짜 창피한 거야 얘들아. 창피한 거라고. 물론 니들이 나 욕하는 거 알아. 김상호가 나 욕하고 김상호가 맨날 학군단 욕한다, 학군단 선배들도 나 욕하는 거 알고 있는데, 야 그렇게라도 해서 학군단에서 김상호가 하도 지랄하니까 니들끼리나마 내 욕하면서 훈련 제대로 받으면 돼. 그러면 더 나은 거 아니겠어? 내 욕하면서 니들끼리 아니야 우리 훈련 잘 받고 있어, 아니야 우리는 괜찮아, 아니야 김성호 네가 말한 것처럼 우리 병신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니들끼리 으쌰으쌰 하면은 다행히 다행인 거지. 그러면 이득 되, 그러면은 더 나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장교가 된다면 내가 욕먹고 말지 뭘. 내가 욕먹고 말지 뭐. 욕해. 욕하고 니들끼리 똘똘 뭉쳐서 제대로 해. 아니야 나는 김성호가 말한 병신 장교 아니야. 우린 그렇게 교육 안 받았어. 김성호가 쓰레기 헛소리하고 있어 그러면서 니들끼리 자부심 지키면서 제대로 하면 되잖아. 그렇게라도 하면 또 다행이지. 그렇게라도 해서 내 욕하면서 니들끼리 조금이라도 좋은 장교가 된다면 내 욕 100번 1000번 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돼. 근데 진짜 그러면 안 돼. 학교가 잘못된 거야. 학교 교육이 잘못된 게 맞아. 너희들한테 그런 인내와 그런 시간을 안 주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야. 자 아무튼 잠깐 딴 새로 해봤는데 이거는 좀 이게 진짜 이게 바뀌어야 돼요. 들어오는 문턱을 낮추는 건 괜찮은데 그 안에서 교육기관에서의 문턱을 더 낮추면 안 돼요. 지금 너무 낮아요. 지금도 심각한데 얼마나 낮추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휴 씨발. 그러니까 안 되는 애들 내보내야지. 아 답답합니다. 훈련 부사관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스윗 지휘관들이 또 아무것도 모르고 야 그 외투 교육시키냐고 어떻게든 인간시키라고 하는 그 학교장 새끼들이 문제지. 맞다를 간첩 새끼들하고 씨.